이제 슬슬 허기가 지는데요. 부산 왔으면 밀면 한 그릇 먹어줘야죠.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밀면은 한 번쯤은 꼭 먹어보는 부산의 대표 음식이죠. 얇게 저민 돼지고기 수육과 무김치에 양념장을 얹고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비법 육수를 살얼음 살짝 얼려 부어주면 냉면과는 또 다른 맛을 냅니다. 밀면은 1950년대에 시작된 비교적 최근 음식인데요. 피난민들이 배급받은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 면을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별미로 자리매김했죠. 사실은 제가 밀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선, 회, 또 매운탕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밀면 먹을 그 짬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그... 아, 이거 너무 돌아가시네. 그냥 일 바로 오시지. 배고픈데. 네. 아이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요렇게 생겼군요. 네. 밀면입니다. 이게. 네. 이야. 아유. 알록달록한 고명의 색감이 입맛을 돋우네요. 부산 밀면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부산에는 그 짜장면집만큼 밀면집이 많죠. 맞습니다. 네. 그 뭐 서울에도 네. 짜장면집이 많아도 또 특별히 맛있는 집 따로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과연 궁금하네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밀면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 입맛이구나. 어떠십니까? 약간 쫄면. 면이 아직 찰져요, 저희가. 네. 쫄면 같이 면이 쫄깃쫄깃. 조금 찰지죠? 네, 네, 네. 그런 맛이군요. 네.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죠. 네. 어디에 있어요? 반죽하는 시간하고 반죽하는 비율하고 네, 그런 게 다 정확하게 배율이 되어야만 이렇게 쫄깃한 면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육수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우리 생소한 맛이 하나 있는데요. 한약재가 들어가요, 저희가. 그거야. 네, 맞습니다. 네. 한약재 맛.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그죠? 네. 코끝에. 네.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그거 뭡니까? 비밀을 밝혀주세요. 아, 말할 수 없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아니, 제가 몰라요. 뭔지 사장님이 안 밝혀주세요. 그 한약재를. 네네. 제가 알기로는 8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 제가 아는 거는 계피하고 감초 정도. 나머지 6가지는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다 찾아줄게, 기다리세요. 네. 쫄깃한 쫄면과 툭툭 끊어지는 메밀면의 중간쯤인 밀면의 면발. 여기에 차가운 육수가 만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이 육수가 참 묘한 게 들이킬수록 다른 맛이 느껴졌습니다. 모르겠다, 다 섞여서. 네. 저도 하여튼, 알고 싶어요. 하여튼 그 모르는 네. 맛이 하나 딱 네, 네, 해서 네. 근데 내가 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걸 내가 질문해야 되나 했는데 네, 네. 한약재가 들어갔구나. 근데 밀면도 밀면이지만 네, 네. 그럼 여기 저 직함은 어떻게 돼요? 사위, 조리장입니다. 사위는 직함이 아니잖아요. 조리장입니다. 조리장. 좋아요. 원래 뭐 하셨어요? 저는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네네네. 영업도 많이 했고. 네네.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네네. 그래요. 들어와서 이제 조리를 배우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서 제가. 근데 조리를 배웠는데 왜 그 한약재 안 알려줘요? 30년 일하면 가르쳐 주신대요. 제가 10년 됐으니까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유의 차진 식감 덕분인지 피난민들의 음식이던 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됐는데요. 제 생애 처음으로 만났던 밀면, 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